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출판계에는 비거니즘, 채식주의, 탈육식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뿐 아니라 건강과 장수를 위한 비결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는 채식이라고 하면 일단 맛이 없다는 인상이 강했지만 이제는 맛과 영양을 동시에 사로잡는 채식 레시피가 각광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한밤의 인문학에서는 비거니즘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울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비거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네.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보통 이제 그 채식주의 뭐 이렇게도 불렀는데 좀 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채식주의는 좀 넓은 스펙트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가장 가벼운 채식의 시작이 그 붉은 고기를 안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한대요. 채식주의가 여러 네. 단계들이 있잖아요. 네. 붉은 고기를 안 먹는 것은 이제 그 쇠고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부터 이제 네. 시작을 하는 건데 비거니즘의 원래 순수한 뜻은 아예 유제품도 안 먹는 거. 그러니까 달걀이나 예. 우유조차도 안 먹는 거. 예, 달걀이나 진짜 순수 채식만 예, 치즈도 거예요. 안 되고 버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빵도 못 먹게 되고 많은 빵들이 주로 이제 유제품을 사용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또 그런 제품들이 닿은 예, 그런 제품들이 닿기만 해도 나중에 이제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계속 안 먹던 분들은 아, 안 먹다 보면은 알러지가 예, 생겨요. 예, 안 먹다 보면은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비거니즘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냄새만 맡아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거니즘은 사실 그 유제품까지 안 먹는 아주 그 고도의 채식, 단계. 예, 고도의 예. 채식주의가 원래 비거니즘인데 요새는 비건이라는 말을 좀 더 넓게 쓰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거니즘을 365일을 실천하긴 어려워도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더라도 사실은 그 100명의 비거니즘이 활동가가 있는 것보다는 네. 만 명 이상, 10만 명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만이라도 네. 육식을 안 하면 네. 고기 소비량도 물론 이제 축산농가에서는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렇죠. 고기 소비량이 줄어들고 네. 거기에 따르는 사실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축산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뭐 식량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또 그 과정에서 뭐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거나 예, 질소가 많이 나오죠. 예, 예. 그 메탄가스도 네. 많이 나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 좀 더 폭넓게 비거니즘을 더 폭넓게 사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예전에는 좀 채식주의자들을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게 바라봤잖아요. 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먹으러 함께 못 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앞서가는 사람들, 예, 뭔가 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들로 보는 시선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일단 인정해줘야 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비거니즘을 이제 표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아졌고 또 코로나 이후에 예, 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이렇게 크게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계의 그 바이러스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동물의 종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대요. 네네. 야생동물도 없어지고 거의 뭐 지금은 동물이라고 했을 때 가축이 제일 많아졌거든요. 야생동물이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고 종수가 줄어든 데다가 세렝게티나 가야 뭔가 좀 자연이 있고 정말 많은 자연들이 이제 뭐 미개척지가 별로 없으니까요. 예, 미개척지 자체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바이러스들이 뭘 먹고 사나 이 미생물들이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 있다가 사람으로 예,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동물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은 인간에게도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면 결국 왜 벌이 없어지면 인간도 5년 안에 멸종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많은 여러 가지 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단계인데 그러면 비거니즘이라는 것이 단지 그 어떤 취향의 문제나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제라는 거죠. 예,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진보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단지 환경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실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거니즘이 점점 더 좀 매력적인, 매력적인, 나도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볼까? 라고 약간 곁눈질 해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그래도 나아진 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좀 총론적으로 말씀을 쭉 이제 해주셨는데요. 네. 뭐 굳이 이제 잘라서 얘기하자면, 뭐 동물복지.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비거니즘들이 이제 사육을 하는 것을 나는 싫다.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된 측면이 있잖아요. 뭐 오히려 또 역으로 나는 동물을 사랑하고 집에서 이제 반려동물도 키우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누군가 어떤 동물인가 사육해가지고 내가 그걸 먹는다는 걸 도저히 할 수 없다. 동물복지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거니즘과 탈육식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표는 같아요. 목표는 네. 거의 비슷한데 탈육식이라는 것은 비거니즘이라고 했을 때는 건강한 밥상의 측면, 밥상의 측면이 강하거든요. 평화로움. 그러니까 네. 비거니스트들은 대부분 그 채식주의자들은 평화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그 비거니즘에 관련된 채식주의에 관련된 책들도 보면 다 예쁘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덜 싸우고 덜 죽이고 네. 뭔가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인류의 조화와 화해와 공존. 왜 호모 심비우스라고 하잖아요. 인간 모든 생물은 공존해야 한다는 예, 인간도 공존해야 한다는 그런 쪽이 원래 비거니즘의 이미지라면 탈육식이라는 것은 그 육식의 잔인함을 폭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식이라는 것, 일부러 탈육식이라고 할 때 육식이라는 말을 이제 생각나게 해서 네. 그 육식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잔혹함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저항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저항의 거군요. 개념이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투쟁의 개념이 강한 거죠. 그래서 탈육식주의자들을 보면은 이제 동물권이라는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단지 내 반려동물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 키워보니까 아픈 걸 알겠다. 이런 마음으로는 고기를 못 먹겠다. 이것도 탈육식에 커다랗게 포함되긴 하는데 이 탈육식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인권이 있는 것처럼 동물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동물들의 어떤 잔인한 도축 과정이나 또 태어날 때부터 사실 고기로 태어나는 그런 생물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근데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진짜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왜 애들은 고기도 좀 많이 먹어야 되고 그렇죠. 애들은 계란 우유를 그렇죠. 특히 막 많이 먹이잖아요. 네. 커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 도축과 그리고 도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그 병아리들은 태어나서부터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그냥 미래의 고기로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계장에서 이 고기로 태어나서라서 독일로 태어나서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양계장에서 일을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물을 먹기 위해서 모든 노동, 예, 그 모든 노동이 너무 잔인하다는 것을 밝히시고 계시는데 어떤 거냐면 닭의 목을 계속 비틀어서 그렇게 닭을 죽이는 일을 하다 보면 점점 감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점점 감정이 없어져서 이러다가 내가 사람도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 정도로 감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죄책감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이걸 계속 습관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그 폭력성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살인이나 또 그 인간에게 폭력을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 학대범들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이 결국엔 인간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역시 동물의 복지, 동물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생물의 아픔에 둔감해지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양계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계장에서 기르는 닭들은 걸어다니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살이 너무 적기도 했고 걸어다녀본 적이 없는 거죠.
아예 그 공간 자체가 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예. 너무 좁은 데서 키우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건강할까? 또 역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항생제도 먹이고. 예, 항생제도 예. 굉장히 많이 투여하고. 네. 요즘에 뭐 이제 항생제 투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네. 참 이게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비거니즘이라는 게. 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고기 섭취를 많이 늘리면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부족해졌고 식량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인간의 식탁을 위해서 전 지구가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와 공존하면서 자연과 공존하면서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절에는 대량 사육이 없었다는 거죠. 먹을 만큼만. 그렇죠. 먹을 만큼만. 그리고 사냥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냥 성공률이 뭐 10%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5%도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글 가는 프로그램 보면 사냥 네. 한번 하기 위해서 진짜 힘들지 않아요. 맨날 허탕치고 네. 예. 배 쫄쫄 굴면서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동물들도 그렇거든요. 동물들도 사냥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다 날씬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비만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생물들과 공존을 하다 보면 절대로 과식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건강에도 오히려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적게 먹는 것이 당연히 그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결국엔 오래 사는 비결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의 이제 문화 자체는 너무 우리가 맛집 프로그램도 많고 먹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먹방에서 고기가 빠지면 방송이 안 돼요. 방송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식만으로 먹방을 하는 건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이상하죠. 네, 그거는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재미없을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별로 맛없어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방이 재밌긴 한데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그런 식의 방식 자체가 사실은 지구를 죽이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거죠. 과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육식을 통해서 이제 육식을 정말 폭식에 가까운 예 한 사람이 막 얼마나 많이 먹는가를 가지고 막 대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거는 문명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문명 오히려 더 반문명적이고 이게 우리가 왜 문명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과식과 폭식을 하는 모습을 그걸 오락의 한 일부로 다루는 것은 굉장히 동물 학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학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예. 네. 그 사실 고민스러워요.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아, 난 채소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는데. 그건 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웃거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저도 아직 그 채식주의 매일 하지는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런 예. 얘기들 많이 하세요. 속이 편해요. 예. 저희 청취자 김갑수님은 네. 고기 많이 먹으면 성질이 사나워요. 저는 채식을 많이 해서 착하고 온순해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K77465261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분께서는 그냥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서로의 식습관이나 관념을 존중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강요하지 말고요. 존중해야 되죠. 이 지구상에서 육식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축산업이 네.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네. 이건 뭐 누구한테 강요하고 안 강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에 관한 문제, 개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철학에 관한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아까 지속 가능성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구를 살면서 지구를 망가뜨리면서 자꾸 뭔가 나를 충족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좀 자제하고 절제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은 사실 어떻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먹을거리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먹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맛집을 찾고 먹방을 보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지구에 덜 해를 끼쳤던 거죠. 단순하게 먹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말 뭐 하루에 일식도 먹고 양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뭐 이런 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육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그 맛이나 화려함이나 어떤 나 이거 먹었어 하고 막 자랑하면서 인스타에 올려놓고 네. 이런 것들도 어쩌면 우리가 과도하게 먹을 것으로 시선을 돌려서 지구를 과도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비거니즘은 우리에게 뭔가 성찰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0% 비거니즘을 하긴 어렵더라도 아, 채소를 먹을 때랑 예, 채소나 곡식만을 먹을 때랑 또 육식을 할 때 뭔가 생각하면서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뷔페 같은 것도 이제 뷔페도 좀 자제해야 되겠더라고요. 뷔페가 또 코로나 시대에 많이 위축되기도 했는데 네. 위험하니까. 근데 그렇게 뷔페를 통해서 먹게 되면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남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 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건 참 너무 아깝고 못할 짓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음식물들이 사람들 뱃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진다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운동들이 많거든요. 그 유통기한이 끝났지만 사실은 멀쩡한 음식들을 그 식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요리사들도 있대요. 뉴욕이나 이런 유럽에서. 그래서 아, 그걸 또 판매도 해요? 예, 판매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그 예를 들어 지금 오이나 상추 같은 것들이 괜찮은데 그 표시된 유통기한이 덜 됐기 때문에 지나버렸기 때문에 못 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냥 버려요. 엄청난 분량을 수백 톤씩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큰 환경의 죄악이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예, 그런데 아주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 그렇게 팔기도 하고 또 복지를 위해서 이제 그 노인들에게 그 밥을 먹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공짜로 무료 시식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운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음식 던지고 막 굉장히 좀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신 분들도 있대요. 이거를 우리한테 먹으라는 거냐.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고 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져서 그런 운동도 이제 점점 더 뭔가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을까.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식문화도 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국에는 반찬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찬을 이렇게 화려하게 많이 이렇게 깔아놔야 뭔가 근사한 밥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버리는 게 더 많아지죠. 정갈한 반찬을 좀 가짓수를 줄이더라도 역으로 음식사 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에나멜 그릇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릇을 차라리 이쁜 거를 하면 더 기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지금 문득 기억이 나네요. 그릇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릇이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릇을 계속 쓰게 되면 네. 또 그 플라스틱 유해 물질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릇을 적게 하고 예쁘고 좋은 그릇을 써서 그리고 그걸 남기지 말고 네. 예, 반찬을 남기는 것에 벌금 무는 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음식을 만드느라 얼마나 많은 농부들과 요리사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거를 남기는 건 참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점점 더 이제 뭐 로컬 푸드나 유기농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이제는 좀 더 비거니즘과 탈육식 운동의 특징은 우리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네. 예, 인간이 정말 만물의 영장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공존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저는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하는 건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만의 생각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동물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그 고통이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요즘에는 이제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로컬푸드도 말씀하셨지만 유기농 식품 사실 먹고 싶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로컬 푸드나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면서 뭐 도시 농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도시에서도 큰 땅을 가지지 않아도 아주 작은 땅이나 아니면 수경 재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큰 논밭이 없어도 도시 안에서도 또 옥상에서도 재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롭게 채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농약을 뿌리지 않은 예, 그런 식품들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에게도 좋고 또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뻔하면 우리가 아무리 무한 양파가 좋다고 하지만 무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석유를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동네에서 나는 예 최대한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게 사실 모든 면에서 제일 좋은 거죠. 로컬 푸드를 먹는 것이.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제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로컬 푸드를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면서 삶은 로컬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전지구적으로 네. 예, 세계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뭔가 생활을 할 때는 로컬하게 그래서 통근 시간도 최대한 줄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더 좋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또 밥을 먹을 때도 로컬 푸드 중심으로 먹게 되면 환경도 덜 오염되고 네. 또 우리 자신의 피로도도 스트레스도 많이 줄고 그래서 저는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반 일리치라는 그 철학자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 자동차의 그 오너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 1년에 소비하는 돈과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뭐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차라리 자전거를 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차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예,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서 결국은 자전거의 거리로 통학하고 출근하는 그런 삶이 훨씬 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비건이 될 수는 없지만 비건을 네. 한 번쯤 뭐 일주일에 한 번쯤 예, 한 번쯤 시도해 보는 네. 것. 그리고 생각은 통근도 자전거로 예. 일주일에 한 번쯤 글로벌하게 네. 생각하고 네. 로컬하게 살고 예, 로컬하게 살자. 네.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뭐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밤의 인문학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희월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요. 건조하다고 하니까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